아, 여긴 마늘밭인데요. 이거 작년에 가을에 심었거든요. 늦가을, 겨울? 초? 아니, 늦가을. 그러니까 한 10월, 아니야, 11월 초? 11월 초인가? 그렇게 심은 마늘밭이에요.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무슨 대파처럼 이렇게 너무 잘 자랐죠? 거의 제 무릎까지 올 정도로 자랐거든요. 엄청 많이 자랐네. 근데 마늘을 겨울에 심고 저희는 여기가 추우니까 제가 지푸라기로 이만큼 덮어줬어요. 두껍게 한 10cm나 덮어줬어요. 얼지 말라고. 근데 올 겨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눈도 많이 안 왔고 아주 따뜻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초봄에 제가 그 지푸라기를 다 걷어주고 조금만 잡초 생기지 말라고 조금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지푸라기 아직도 좀 많이 보이고 그랬더니 마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자랐네요. 와, 마늘도 마늘이지만 저는 마늘종을 좋아하니까 마늘종 여기서 뜯어먹을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낸 마늘은 이렇고요. 또 제가 겨울을 안 지낸 늦봄에 심은 마늘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마늘입니다. 이거 5월 1일 날 너무 늦었지만 우리 동네 아직 추우니까 5월 1일 날이 마늘이 싹난 거가 많아가지고 이 그냥 이큰통 화분치고 엄청 크죠? 제 손바닥이 요만하니까 엄청 큰이 화분에 마늘 심고 이렇게 지푸라기 덮어줬어요. 마늘에서 이미 싹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싹이 나온 쪽을 위로 해서 이렇게 심어줬는데 오늘이 5월 중순, 그러니까 2주 만에 마늘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늘종도 꽤 따먹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름에 마늘은 여름에 수확하니까 그 다음에 한 7월에 수확하면, 7월 초에 수확하면 7, 8, 9, 10. 그 정도는 꽃을 심어서 이 통을, 꽃 화분으로 다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여기다 늦게나마 5월 초에, 5월 1일 날 여기다 마늘을 심어 봤습니다. 성공입니다.